김창수란 인물 자체는 몰랐어요. 작업을 참여하기 전에는 정말 일도 관심이 없었죠. 눈이 있으면 당신들의 행색을 보시오. 죽은 자는 있는데 죽인 자가 없는 것이 이 나라입니다. 이것이 바로 나라가 곤란한 것입니다. 대한민국 가장 힘들었던 시기, 하나의 운명 같은 길을 가셨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배우로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무엇일까? 굉장히 무거웠고 쉽지 않은 작업이었어요.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몰랐던 역사가 많잖아요. 많은 분들이 김창수라는 이름을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. 충전만을 죽인 외놈 뺀손으로 쫓겠네. 김창수에게 사형을 선고한다. 나는 그날 짐승 한 마리를 죽였을 뿐이다. 기대해. 이제부터 감옥이 아니라 지옥이 될 거니까. 잊지 마라. 이 모든 것이 지울 수 없는 역사가 될 것이다.